바울은 스가랴서 9장을 읽었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우리 8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신다고 그랬어요.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을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금식했던 것,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9월의 금식, 모든 금식을 폐하여 다 기쁨의 절기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근과 기갈에 들어갈 것인데, 왜 그러냐,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이, 다른 이방인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유대인을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스가랴서 우리 8장 23절에 보면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은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냥 이방 사람들이 10명이 한 사람이 유다인을 붙잡고 그냥 우리도 같이 가서 하나님 말씀 좀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을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꼭 유다, 그러면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그거보다는 우리 좀더 폭넓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누구예요? 바로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진 사람. 그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여잡고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고. 왜? 우리가 기근과 기갈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장에 오면, 9장에는 이방에 수많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더 폭넓게 얘기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임하실 대환란의 때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 임할 그러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저 북방 하드락과 다메섹, 그러면 이건 북방 땅이거든요. 북방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접경과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자, 두로와 시돈 지방 다 그렇죠.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무역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이 두로가 얼마나 부유한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는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나라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주께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들이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예?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이 와서 공격을 했지만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려가지고 그 도시를 다 없어지게 만들어서 정말 어부들의 고기 잡는 항구가 되도록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무역하기가 뭐고 전부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얼만큼 이들이 부자를 살았어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대요. 뭐 엄청나게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러우니 어때요? 뭐 그냥 바다에 다 쳐놔버렸대요. 바다에 다. 그리고 그가 불에 삼켜져요. 불에 삼켜. 오늘 우리가 뭐 많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의 권세는 뭐냐? 돈이야. 요새는 그냥 돈 많으면 뭐 권세가 뭐 최고야. 예? 그 사람이 뭐 배웠고 안 배웠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돈 있는 자는 귀족, 돈 없는 사람은 천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거지예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인데, 이게 뭐야? 정치가도 뭐 지식인 다 필요 없어. 돈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세상인데 하나님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처럼 돈 많을까? 예? 두로와 은을 티끌 갖고 금을 갖다 진흙처럼 썼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렇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소용없어요. 세상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전부 다. 예?
갖다가 불에 바닥에다 집어던지고 불에 삼켜버리고 끝장 끝 이런 게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안에 세상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돈만 있으면 뭐 최고인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많은 돈들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다저 죽을 자리에다 쓰더라고. 다저 죽는 자리에다 써. 이 복되게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가 죽을 자리에다가 써 쓰는 게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나를 살리는 데 쓰느냐? 나를 죽이는 데 쓰느냐?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씀으로 내 생명이 건강해지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진 좋은 열매가 맺혀지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병들고 하는 데 쓰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못된 데다 쓰는 게 너무 많아. 예. 있잖아요. 이게 우리 돈한 푼을 쓰더라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써야지. 왜그 피땀 흘려서 애써 모은 돈 가지고 내 몸을 죽이는 데 쓰냐고, 죽이는 데. 예? 살리는 데 써야지. 내 몸을, 육체를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데 써야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남은 다 찍어본다 그랬잖아요. 좋은 열매가 뭐냐고, 좋은 열매. 열매는요, 열매는 딴게 없어요.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요한복음 15장이니까 열매가 사랑이래. 사랑. 왜 사랑이냐? 열매는 저 혼자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 맺혀갖고 뭐예요? 열매 맺히면 뭐예요? 남 주는 거야. 그럼 그 열매를 먹어가지고 그 먹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예요. 좋은 열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 먹고. 그리고 너희도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열매거든요. 오늘 그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 예수님의 열매, 그거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남한테 주는 거예요. 다 베푸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거, 뭐 재산이고 뭐막다 쌓아가지고 나 위해서 그런 데다 또 자기를 죽게 만드는데 막 갖다 쓰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서 우리 빨리 벗어나야죠. 한 푼을 쓰더라도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내 영혼도 살고 내 마음도 살고 내 육체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모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그런 데다가 우리는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글론을 보고 무서워하면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크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요 아스글론은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서 잡적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의 업수 사람 같이 되리라. 이건 남방 지역을 얘기해. 남방, 남방 쪽. 그러니까 애굽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지금 하마스가 전쟁한 그땅이 땅을 하나님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전부 다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여기 다 제거해버리고 거기서 몇몇 사람이 남게 되는데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기서 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정말 든든하게 쓸 건데 이 사람들은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하면서 그 사람들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장막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그를 하나님이 유다의 지파같이 그렇게 든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3,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친다 그랬어요? 진을 친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덴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적군 적이 아무리 포탄을 쏴도 그이 포탄을 탁 도착하기 전에 전부 다 파괴시켜버려요. 다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탁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 불꽃이 막 팍팍 하는 거, 불꽃놀이 하는 걸 구경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저기 막 그냥 포도를 쏘는데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이 아이엔돔에서 그걸 하늘 다 맞춰가지고 떨어지니까 공중에서 다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해가 없도록 한그 불꽃놀이처럼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에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뭐예요? 둘로 진을 친대. 둘로 진을 쳐가지고 적군을 막아서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것이다. 환란 때 앞으로 큰 환란이 올때 누가 그 환란을 피할 자가 있겠어요? 예? 예.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악한 것들 저거 다 망했으면 좋겠다. 악인이 망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재난이 오면 그 곁에 있는 나까지 재난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 그저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야, 뽑지 마. 뽑다가 옆에 있는 곡식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뽑지 말아라. 이게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악을 갖다가 하나님 다 같이 가실 텐데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덮어주시, 아이엔 돔으로 덮어주셔가지고 완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의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를 탄다 그러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여기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에브라임의 형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야, 여기서 그의 통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고 그랬어요.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이방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은 뭐를, 이스라엘의 장자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까지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써왔지만,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의 모든 건 끊어버리시고, 예, 다 끊을 것이고, 그가 이방, 여기 그는 누구예요? 바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예, 이제는 온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실 분이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예, 구원자가 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또 너로 말할 때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칼로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우는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이제 헬라 그러면 저 유럽 쪽을 얘기하는 거, 저 뭐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게 한다. 그 사람, 지금 이 헬라 족속들, 다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과 연합을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들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서 그들이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며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봉이 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 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이 빛나는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이 유럽 지역의 모든 것, 이건 뭐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심판날에 다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런데도 그 속에서 누구를 건져내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양떼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16절에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땅끝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때요?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처녀를 강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모든 영혼들을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은 현실적인, 지금 스가랴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방에게 다 퍼져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속에서 다 건져낼 것이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백성들은 하나님 다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땅,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10절에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강 땅까지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간대. 다 퍼져나간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대가 올 것이고, 이 시대가 올 때에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땅과 동서남북의 모든 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다 끄집어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을 부르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념실진이라는 말씀이에요. 일념실진. 이건 일 하나에 염, 물들어 버렸다는 게, 하나가 물들었다. 그러면 뭐요? 실진. 그 진실이 사라졌다는 게, 진실이 길어버렸대. 자, 무슨 말이냐? 큰 동에 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에요. 순수한 물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쁜 물을 갖다 한 방울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 물이 아니라 오염된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들어갔어도, 한 방울이 들어갔어도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속에 세상 것이 들어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직 100%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되고 다른 것이 들어오고 잡된 것이 들어오면 내가 진실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완전한 진실을 위해서는, 근데 세상이 졌다 보니까 안 들어오나 들어오지, 약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 우리 두루마기를 빠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옷이 더러워지면 가서 빨리 가서 보혈샘에 가서 빨아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도 그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야, 목욕하는 사람 발만 닦으면 돼 하고 닦아주신 것처럼 오늘 더러워진 손발을 갖다가 늘 보혈샘에 가서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의 진실함이, 오염되지 않은 진실하고 순수함이 우리 속에 있어서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나는 주바라기만 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오늘 하루도 또 멋지게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